원주 나래 블루버드가 플레이오프 준결승 진출을 위한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양팀의 경기는 플레이오프전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며 뜨거운 접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승부의 분수령은 4쿼터 종반.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원주 나래는 배우의 우지원에게 골밑슛을 허용해 102-101 1점 차의 리드를 당하며 오늘 경기를 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종료 1.9초 전 정인교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켜 103-102 1점 차의 극적인 승리를 연출했습니다. 배우는 경기 종료 부조가 울린 직후 던진 회심의 3점슛이 나래의 바스켓을 통과했으나 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나래 블루버드는 플레이오프 준준결승에서 먼저 1승을 거두며 유리한 구지를 점령했습니다. 홈경기 무패 행진도 7게임으로 늘렸습니다. 치악체육관을 가득 메운 4천여 홈관중들은 치어리더의 생동감 넘치는 율동과 호흡을 같이하며 힘찬 응원을 벌여 원주 파랑새의 비상을 도왔습니다. 오늘 1차전에서 기분 좋은 1승을 거둔 원주 나래는 내일 2차전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부담없이 인천 어웨이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철입니다.